아, 오늘은 내가 탑스타구나. 일단 재미있었고요.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.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했어요. 캐스팅의 영순이이자 스캔들 메이크업 톱스타 박강이 크리스마스 하루아침에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. 오정세 선배님과 권상우 선배님의 역할 뒤바뀜이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? 극과 극의 두 인물이 서로 스위치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이나 설정 자체는 좀 매운맛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오정세 씨와 같이 다니는 여러 에피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. 재밌게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. 두 배우가 똑같은 의상을 입는데 보여지는 비주얼들이 데칼코마니처럼 느껴져서 스위치됐을 때 서로 외형에서 오는 어떤 연기 톤,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같이 연극을 하던 친구와 함께 슈퍼스타와 매니저로 사는데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요. 친구가 슈퍼스타가 되고 제가 그의 매니저가 되고. 아시나요? 몰라요. 탑스타의 모습에서 찌질한 연기까지 그야말로 박강, 권상우만이 할 수 있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탑스타의 친구이자 매니저 역할인데 매니저에서 탑스타로 뒤바뀌어지는 조윤이라는 인물. 되게 동경하는 배우였어요. 오정세가 하는 코미디에는 긍정성이 있다. 전 그렇게 확실히 느꼈고. 조윤 역에 누가 제일 어울릴 거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정세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. 그 기대에 걸맞게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도도하고 냉정한 현실의 수연이 있다면 여타 아기를 키우는 엄마 같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솔직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이미지들을 우리 영화에서 극대화될 수 있겠다. 현장을 되게 유쾌하게 밝게 이끌어주는 배우였던 것 같고 로이로아는 박강의 뒤바뀐 인생에서 만나는 쌍둥이 남매이고요. 로이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역할이에요. 아직 어리지만 연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또 실수도 없고 또 완벽하게 잘해낸 것 같고 재현 배우인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들 로아예요. 준이는 타고난 배우? 정말 우리 영화를 많이 살렸어요. 확실히 아이들한테 받는 에너지가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현장에서 그냥 애들이랑 같이 놀고 뒹굴고 누워있고 자고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, 진짜로.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길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해보잖아요.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? 그른 선택일까? 자기의 삶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재미와 뭉클함과 생각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. 제 스스로 좀 돌아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관객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정말 저희가 재밌게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영화가 됐으면은 가족분들이 다 같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.